제가 지난 3월 10일 날 세종시 갑의 당협위원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우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 그때 이제 대표라고 할까요? 풀기자분들이 몇 분 오셔서 저보고 자주 소통을 하자 그런 말씀이 계셔서 알겠습니다. 제가 가능한 한 달에 한 번쯤은 여러분들하고 자리를 같이 해서 지역의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솔직하게 의견을 저도 듣고 또 제 의견이 있으면 드리고 그런 기회를 갖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이 4월 12일인가 3월 10일 날 하고 한 달 만에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자리에 쓴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제가 갑 위원장으로 취임을 했기 때문에 우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오늘은 보다 많은 폭넓은 언론인 여러분들하고 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감히 시청 브리핑실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반가운 말씀 드리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자 한 말씀을 기자회견 문의라는 공식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발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겸허한 자세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주 서울과 부산에서 보여줬던 시민의 힘에서 저는 깊은 감동과 함께 전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힘만을 믿은 오만과 독선,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눈높이를 무시한 정책적 무능과 자신들의 사익만을 도모했던 공적자들의 비리가 시민들 앞에서 또 국민들 앞에서 얼마나 혹독한 평가를 받고 설 자리가 없이 내몰리는가를 우리 모두는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시민의 힘은 역사를 바꾸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이런 시민의 무서운 힘을 절감한 사람은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세종시의 정책 책임자들도 또 세종 시민 여러분도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혹시 우리 세종시에서는 책임자들의 오만과 독선, 무능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함이 묵살되고 시민들의 아픔이 무시당하는 일이 없었는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저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세종시의 현안을 논의하고 고민한 끝에 지난 3월 10일 이춘희 시장님께 세 가지 공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세종시 교통난 해결을 위한 조치원 세종청사 대전 연결 지하철도 건설 추진에 대한 입장,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세종구 해체 결정에 대한 시의 입장, 그리고 세종시의 재정 문제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이춘희 시장님으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아울러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세종시 현안을 생각하면 마음이 매우 초조합니다. 진지하게 답변을 촉구하고 나서야 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루고 참을 수가 없습니다. 세종시 현안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3개월가량 남은 빠듯한 기간 내에 세종시의 현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 세종시의 현안 해결은 대단히 요원해질 것입니다. 36만 세종시민 여러분, 제가 시민의 눈높이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한 세종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종지하철도 건설 문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해결이 사실 어렵습니다. 지하철도는 막대한 건설 비용과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인구가 작은 자치단체에서는 건설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4차 국토철도망 계획 수립은 오는 6월에 마무리됩니다. 세종시가 세종지하철도 건설 계획을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시킨다는 방향으로 결단을 내리고 움직여야 합니다. 철도망 계획은 10년마다 수립되기 때문에 3개월여 남은 기한을 놓치면 1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천재 이루의 기대를 앞에 놓고 세종시의 태도를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세종시가 건의한 안은 조치원에서 일반 철도로 내판역을 경유하여 세종 청사역으로 연결되는 15km 정도의 철도망으로 중간에 신설되는 정차역이 없습니다. 교통체계는 시 종점만이 아니고 정차역이 어디냐에 따라 수많은 발전의 계기가 생기게 마련이고 역세권에 따라 주변 지역의 승강선세가 좌우되기 마련입니다. 세종시가 내놓은 노선안은 교통의 핵심 요소인 접근성과 이동성이 미흡한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도심 지역을 지상으로 달리기 때문에 지역을 분할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수정 노선안을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수정 노선안은 조치원, 세종청사, 대전을 지하철도로 연결하는 약 12km의 노선으로 이동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세종시에서 추진하는 1조 5천억 원대 세종 스마트 국가 산업단지 부근에 2, 3개의 정차역을 더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 산단의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도심의 극심한 교통체증 현상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지역 등 소외된 지역도 개발을 촉진할 수 있어서 도농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의 시민들이 지하철로 서울까지 왕래하는 획기적인 생활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장기적으로 지하철 등으로 연결되는 서울, 세종, 대전, 청주의 범충청권의 메가시티 구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세종 지하철도 건설 문제는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화급한 현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세종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춘희 시장님은 수정 노선안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한시라도 빨리 내놓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남아있는 3개월여 기간 내에 세종시 지하철도 건설이 제4차 국가철도망 건설 계획에 포함되도록 진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즉각 국토교통부 협의를 개시해서 세종 지하철 건설에 시동을 걸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다음으로 국회의 완전 이전 문제입니다. 세종시의 공시지가 폭등으로 세종시민들은 지금 엄청난 충격과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주택 보유자는 세금 부담을 감당하지 못할 처지이고 무주택자는 상대적인 박탈감에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세종의 아파트 공시 가격은 지난해보다 70.68% 인상돼 17개 시도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공시지가가 133%까지 오른 호령을 막을 주민들은 세금 폭탄의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그리고 건강보험료까지 덩달아 인상되면 세종 시민들은 감내할 수준을 넘어설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세종 시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세금 폭탄을 안겨주었습니까? 작년 7월 당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하고 청와대와 정부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는 행정수도 완성 발표를 했고 이해창 당시 민주당 대표가 거들면서 세종시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발언은 집값 상승에는 큰 기여를 했지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이뤄놓은 게 없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11개 상임위원회만 우선 이전을 추진한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험 문제 여부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난해 7월 국회 완전 이전과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는 발표를 할 때는 위험 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집권당의 책임자가 불쑥 발표가 됐다는 것입니까?
혹시 당시에 무책임한 사탕관리만 늘어놓은 것이 아니었습니까? 현 집권당이 보여준 내로남불이라는 무책임성은 외국 언론에서도 인용되면서 국제사회에서도 조롱받는 유명한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180석의 거대 여당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법, 공수처법이죠. 서리와 가덕도 신고난 특별법 통과에서 보여줬듯이 무소불위로 법안 처리를 밀어붙여 왔습니다. 야당의 반대 때문이라는 말은 성립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런 입법 사례를 통해 우리 시민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집권 여당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해서 그런 마땅한 힘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행정수도 완성 문제에 대해 정부 여당과 세종시가 적극 나서주길 바랍니다. 36만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지하철 건설과 국회 이전 문제는 올해 상반기 내 결론이 내려져야 합니다. 이춘희 시장님께서는 세종 지하철도 건설과 국회 이전 등에 대한 입장을 빠른 시일 내에 밝혀주시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조만간 답변이 없으면 저는 세종 시민들과 함께 행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세종 시민의 불편함과 아픔은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누가 대신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시민의 힘을 모아 해결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4월 12일 국민의힘 세종시 각 당협위원장 제대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하철도 노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만은 제가 도면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4개시도 중심권 방역지구에서 오정에서 세종청사를 거쳐서 도시원을 거쳐서 서울까지 이르는 이 노선입니다. 그리고 이 노선은 우리가 제일 잘 그래서 이것은 국토부에 이미 4개 시도 시청권 방역 통과가 만들어집니다. 제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잘 들리겠습니까? 우리 세종청사에서 국시원까지 이룬 특수망 그 체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다른 시도에서 반영하는 문제는 그것보다 아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종시의 입장을 제가 가야 합니다. 우리 세종시에서 건의한 정부청사에서 조치원까지 이르는 철도 구상안은 바로 조치원에서 대통령을 거쳐서 지상으로 정부청사에 이르는 이 노선을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대통령에서 정부청사까지 이르는 이 철도안을 일부는 지하철로 하든지 전부 지상으로 하든지 그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00% 지하철로 갈 수는 없을 것이고 어쨌든 지상으로 갈 수밖에 없을 터인데 그렇다면 정부 청사에서 조치원역을 거쳐서 장차 서울까지 70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국가철도망을 굳이 탄력을 돌아서 갈 이유가 있는가 라는 그런 의견이 전문가로서 다수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종 포스트 우리 기자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3월 17일 날 세종 포스트 기사에 의하면 한국교통개발연구원의 송남문 부원장께서 수도권 블랙홀 세종시 철도계획 수정해야라는 기구를 통해서 바로 도청원에서 내세는데 이 청사까지 이루어가는 기본적으로 정차역이 없기 때문에 이동성과 접근성이 떨어진다. 약간 수정돼야 된다라는 의견을 칼럼을 통해서 하시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철도를 놓는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세권 개발의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판역은 여기 있지만 폐쇄가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정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정부청사에서 조치원까지 이루는 동안에 국가산업단지가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조천에 이르는 이 신설역들을 도심지에 건설을 한다면 이 신설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역세권이 발달이 돼서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이도 세종청사에서 조천까지 불과 12km가 지나지 않습니다. 직선 코스입니다. 청사에서 내판역에서 조천까지는 15km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의 저는 결정적인 이 안에 있어서 문제가 지상으로 내판역에서 청사까지 이루는 우리 신도시를 관통해 지나갔을 때 이 신도시들이 분할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천 발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철도역이 가로질러 있어서 동서간이 분할되어 있다는 그 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치원 주민들 여러분들께서는 예전부터 조치원 구간을 통과하는 그 경수철도, 뻔한서철도만은 지하화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도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추세에 새로 나오는 철도를 지상으로, 물론 비용은 좀 싸게 매기겠죠. 라고 국가철도망을 건의한다는 것 자체는 국가에서는 그렇게 검토할 수 있다서 치더라도 우리 세종시 입장에서는 일단 이 지하로 건설하는 지하철도 건설을 건의하는 것이 시민들의 미래의 이익과 편리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 아닌가, 바람직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황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제가 3차례에 걸쳐서 지금 세종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을 건의한다 해서 6월 말에 수립이 된다고 예정되어 있는데 일정이 얼마나 지켜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성사 여부도 사실 불투명한 건 사실이지만 이런 때 우리 세종시민들의 총력과 세종시의 흥정력이 바로 이런 때 반영돼서 이거를 이번에 그 국가철도망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반영시키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가철도망 계획은 10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10년에 어떤 여건이 변화돼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할 때 세종시민들이 지금 꿈에 바라고 있는 도심 지하철도 건설이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우리가 10년을 기다려야 하고 기다려서 되는 문제로 끝난 게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다급한 심정 때문에 제가 매우 초조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우선 지하철 문제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도면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드렸고 국회 이전 문제는 아까 제가 의견을 기자회견문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브리핑 드린 내용은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혹시 여러분들께서